농심 신라면배 본선 19,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과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의 바둑입니다. 우리나라가 1차전, 2차전 중에서 신진서 구단 전에 4명의 선수가 한 번도 못 이기고 다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진서 구단은 등판하자마자 막판입니다. 뭐 주장이니까 당연히 막판인 건 맞는데, 신진서 구단이 등장했을 때 중국은 5명 다 살아있고, 일본은 주장 이야마 유타 구단 1명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2차전 마지막 라운드에서 7연승을 달리던 시어라우 구단을 이기고 1승을 한 상태에서 이제 상하이에 와서 3차전을 시작했습니다. 3차전의 첫 번째 상대가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인데, 신진서 구단이 프로에 입단한 이래 일본 기사한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40연승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마 유타 구단이 뭐 일본의 한때 뭐 전설적인 승리, 뭐 7관왕을 다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런 기사긴 한데, 나이도 이미 뭐,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신진서 구단한테는 이길 거라는 생각을 아마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의 일부 바둑 팬들은 신진서 구단이 때로는 나이 먹은 기사들한테 좀 약하다. 근데 우리나라의 원성진 구단이나 강동윤 구단, 뭐, 이런 선수들한테 최근에 몇번 국내 대회에서 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마 유타 구단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중국 기자들이 줄줄이 다 깨질까 봐 겁먹어서 한 얘기인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이 바둑을 질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어떤 식으로 이기느냐, 또 체력을 많이 소모하면은 힘들잖아요. 또 이제 중국 기자들을 상대로 앞으로 남은 4명의 선수들, 중국 선수들 만만한 선수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쉽게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맞장구를 쳐준다. 여기 이렇게 걸치면, 인공지능 바둑 시대에는 무조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어깨를 짚고,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두면, 여기 돌이 있을 때 이렇게 뛰면 이게 밀리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안 뛰거든요. 한칸 뛰지 않고 날일자로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다가서면, 이런 거 이제 몇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 바둑에서. 다만 여기서 그냥 받아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격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붙여서 반격한다든가, 이런 수가 있는 것도 예전에 본 기억은 있는데, 뭐 저는 모르지만, 아, 이야마 유타 구단은 알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거안 두고 왜 이렇게 둡니까? 이거 옛날 보석이잖아요. 이거 1960년대 70년대 일본 바둑에서 많이 나오던 그런 수인데, 지금 이런 수가 신진호 구단한테 통하겠습니까? 물론 엄청난 손해는 아니에요. 약간 손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한 칸으로 안정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수인데, 이런 눈목자를 두고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 사실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원래.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수들이 마치 고풍스러운 일본도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수들인데, 사실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수를 뒀다고 승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진짜 정말 미미한 차이고, 요거 뒀을 때에도 이거 받아두는 겁니다. 이 자리 좋은 자리잖아요. 빙빵 따냄 자리도 굉장히 크다, 이거 알려진 거고, 그 수를 안 두고 간혹 이렇게 빠지는 수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귀하로 한칸 뛰어들어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안 두고 지금 젖히니까 신지성 선수 가차없이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단수 치고, 여기서도 원래 이 수는 여기를 올라서야 돼요. 이쪽으로 두니까 신진서 구단이 이거를 이렇게 둬서 하나, 사실 이거 둘 필요 없는데, 둘 필요는 원래 없는데,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우변을 받는다든가 이쪽을 둔다든가 하는 게더 좋은 건데, 뭐 어떻게 둬도 지금 신진서 구단이 조금 좋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요걸 밀었으면 중앙을 날일자로 가는 게 좋아요. 이자 어디를 두면 그때 이렇게 우변을 어떻게 받으면 되거든요, 여기 어디를. 근데 실전은 여기 우변을 이렇게 젖혀 이었거든요. 그러면 백은 더더군다나 여기를 지켜야죠. 여기 급소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지켜놔야, 물론 이거는 이제 당하겠지만 흑한테 요 자리가 급소라는 거를 아니까 이거를 흑이 안 뒀으니까 내가 둬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킬 건 지켜놓고 바둑을 둬야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살려나가서 두면 긴 바둑입니다. 이거 뭐 불리하다고 해봐야 뭐한집
초반에 이런 거는요, 그냥 사람 받아서 다 5대5예요. 근데 이렇게 뭐, 두번 나가면, 이제 사람 나가면 그만인 건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 중앙으로 욕심을 내니까, 여기서 사실 신진서구단이, 이 급수한방을 지금 둬야 돼요, 지금. 이게 아주 급수한방 통렬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오면 이거 끊고요. 이 석점을 못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있고, 이거 두면, 이게 차단하는 건데, 쓱 나가면, 귀는 이렇게 위협해도 여기다 두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둬서 이 배가 살려나가는 건데, 이렇게 넘고 나면, 흙이 짭짤합니다. 이 돌은 안 잡히잖아요. 이돌 수습만 하면은, 흙이 한 2집반?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물론. 집으로 따졌을 때, 큰 차이는 아닌데, 초반 몇수 두지도 않았는데, 2집반 차이 나면 많이 나는 겁니다. 뭐, 반 집, 한집 요거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2집반은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신진서구단도 안 하고, 여기를 붙였거든요? 이거는 좀, 신진서구단 힘으로 윽박질러서 상대를 갖다가 이제, 힘을 누른 거죠. 굴복해!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이야마유타 구단이 쫄았죠. 원래는 이렇게 반발해야 됩니다. 반발하면, 이걸 두는 건 여길 잇고, 잡으면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두거든요? 요거는, 백이 좀 좋아요. 끊는 거는 흙이 더 나빠집니다. 아,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 위로 반발하면 흙은 이 자리를 두고 이렇게 두는 게 아마 최선이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백이 좋습니다. 다만 이거 끊는 것보다는 흙이 이게 나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 움직여 나가는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 요거는 그래도 거의 5대5긴 합니다. 흙도 여기 좀 챙긴 게 있고 급수 한 방을 날렸으니까 붙인 거에 실수로 여기 좀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거의 5대5긴 한데 그래도 백이 약간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 신진서보다는 그 상대가 여기를 젖혔으면은 이거 끊었을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돌이 한번 나갔는데 상태가 잘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 백이 조금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백이 약간이라도 좋다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안 두고 밑으로 받는 순간에 백한테 기회는 또 사라졌죠. 흙이 좀 좋아집니다. 여기서 지금 요거 한 방. 아, 이 자리가 아주 통렬한 수고요. 여기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끊겨서 요 석점이 잡히는 순간 요 돌이 살아가니까 확실하게 살아가니까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걸 두고, 사실 여기서도 끊으라는데, 이거는 뭐, 막는 게 보통이죠,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두고, 둘 때, 이렇게 둬서, 이 귀가 확실히 살았죠? 이제 넘어가도, 이걸 안 받아도 거의 될 거예요. 여기 빵, 빈빵 따내면 나중에 진 모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도 거기를 안 두고, 하변을 뒀는데, 사실 요수는, 이수하고 어느 게더 좋은지 애매합니다. 아, 인공지능도, 처음에는, 이수가 정수라고 블루스팟이라고 했다가 장고를 하더니 실전이 블루스팟이라고 해요. 다만 이수렇게 두면은 요 급소치 중에 한 방이 남는데 요걸 흑보로 빨리 하라고 해요. 여기다 두면 이렇게는 못 받아요. 이렇게 두고 끊는 순간에 이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두 점이 잡히니까. 그러면 이 치중을 하면 흑에서 백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여기를 잇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끝내기 당해주고 여기 두텁게 한 다음에 요 중앙 백을 아니 흙을 괴롭히러 가는 것 아니면 여기를 두고 이거 할때 여기까지 해서 선수 모양을 좀 남겨놓는 건데 이런 걸 해갖고 흙이 이거 안 잡거든요. 그럼 선수가 바뀌는 게 있죠. 그런 거를 남겨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런 거를 이제 빨리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흙이 손 빼고 가는 거. 요거를 빨리 해야 돼요. 흙은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신지서부터는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안 합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언제든 나는 원하면 할수 있다. 근데 사실은 백이 요걸 입구자 하는 게 선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해놓는 게 맞습니다. 신지서부터의 중앙을 두고 우변에 왔을 때. 갈라치고요. 그리고 붙이고 젖히고 막 끊었는데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또 실수를 합니다. 약간의 실수인데요.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되고 이거 교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중앙을 이렇게 단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단수치고 여기를 막을 때 끊어놓고 빠지면 막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빠지겠죠? 요거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거 잡고. 그럼 뭐 요런 걸 둬도 이렇게 밀면은 다 살아가거든요. 다만 백은 여기를 뚫었죠. 뚫어서 두터운 세력이 생겼으니까 뭐 이런데 한번 잽을 날리면서 중앙 흙을 이제 괴롭히러 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크게 한집반 정도는 유리한 거예요. 실리를 챙겼으니까. 근데 실전은 여기를 빠진 수는, 이거 맞 끊으면 어느 한쪽을 빠져라, 이게 옛날 바둑 격언이긴 한데 지금은 경우에 맞지 않았어요. 여기서 백이 이럴 늘었는데 그걸 안 두고 여기서 차단해 왔으면 요 흑대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붙여갖고 살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모양 근거를 만들려면 이렇게 둬야 됩니다. 여기 늘면 이거 빠져야 되고, 요거 하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맞고요. 지금 이 흑대만 아직도 단수라든가 여기 뭐좀 뒷맛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렇게 잡아서 백이 여기서 실리를 차지했죠. 그렇게 되면은 백이 조금이라도 좋아요. 요게 이제 흑이 여기 빠진 수에 대한 응징입니다. 근데 요거를 못 보죠. 이하마유타고한테 요수를 못 봅니다. 예, 맞 끊으면 나도 늘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예, 기회를 날린 새요. 사실 요 부분이 승부처였기 때문에 복기도 끝난 다음에 복기도 요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둔거 같은 수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참고도 같은 수순이 복기할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하마유타 구단도 수를 꼭못 보는 건 아니고, 신진서 구단은 뭐 당연히 인공지능처럼 그거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상대방이 여기다 두면은 나는 이렇게 둬서 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신진호한테 또다시 실수하는 게, 이하마유타 구단이 이걸 뒀을 때 이걸 늘어서 한 점을 잡는 게 정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변을 좀 온전하게 지금 집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할 때도 빨리 이것까지 다 하려는데 이거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이걸 밑으로 받으면 젖힐 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살려야 되니까. 그럼 이거 할때뭐 이런 식으로 모양하고 여기를 두면 다 받아도 살아요. 왜냐하면 요런데 급소로 와서 잡으러 와도 요 자리를 두면은 요 백대마도, 그러니까 백돌들도 좀덜 살아 있기 때문에 요걸 괴롭히면서 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또한한집반 정도는 여기에 좋은 건데, 실전은 이렇게 단수를 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야마유타 구단한테 좋은 찬스가 왔는데, 그게 요걸 단수를 치고 여기를 뒀는데, 수순이 좀 늦었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좀 늦었잖아요, 여기를. 그래도 이걸 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이도를 가르고 싶으니까. 여기서 신지도단이 살아나오고 여기를 뒀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살려놓는 게더 좋습니다. 확실하게 연결놓는 하고, 백 흙이 못 넘어가게, 요걸 막는 게 선수니까 요 백대만 살았고, 요 흙돌과 요 백돌이 양곤마, 서로곤마, 서로곤마가 돼서 두 마리 도망가면 이 흑대마도 잘못하면 곤마로 몰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5대5의 진행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건데, 쉬워서 공격을 해왔거든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진짜 현란한 수법을 보여줍니다. 원래 인공지능이 말한 정수는 여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을 때 요걸 해놓고, 물론 요거는 그 전에 해놨어야 되는 건데, 뭐 이거는 해놓는다 치고, 이렇게 다 하고 여기를 붙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붙여나가면 끼울 수가 없잖아요. 단수치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도나가야 이게 정수고, 뭐 흑이 약간 좋은 정도. 근데 이거 뭐 거의 5대5의 싸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바둑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어요. 근데 요걸 만족스럽지 않다 생각하고 신진소도 여기 중앙을 먼저 붙였거든요. 그럼 이거는 젖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미니까 이야마유타보다는 요구만 밀면 무조건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받았는데, 이 수가 큰 실책입니다. 요 교환을 해줘서 이 흑한 점이 백한테 이렇게 잡히는 맛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이 됐을 때는 백은 이걸 안 받고 뚫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흑도 이런 거 잘못 받고 있다가 뭐 이런 거 당해, 여기를 당해서
예를 들어 이걸 끊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 이 뒷맛이 좀 나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100 여기 1로 뚫으면 흙은 여기 그냥 끊고 그러면은 이제 100이 요거를 하나 한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흙이 여기 중앙을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늘어서 이 흙대만 살리자고 하는 거고 그럼 100도 요거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요쪽보다 이 중앙이 더커 여기는 뒷맛이 조금 어차피 남는 자리니까 어느 한쪽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가면 흙은 100, 요거 빨리 해야 되고요. 요거 빨리 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인공지능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요거 한점 이어놓고 이렇게까지 선수해놓고 그다음에 이거 잡는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흙이 이걸 잡으면 흙이 좋기는 좋은데 한집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이거는 그냥 긴 바둑이 한 판의 바둑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예요. 백이 이걸 미리 붙여놨을 때에는 근데 이걸 미리 붙여놓고 나서 뒀다고 해서 아까 수순을 틀어졌다고 해서 뭐 바뀐 게 있겠어? 하고서 이 수에 이거를 받은 수가 이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진서가 현란하게 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딱 붙이니까 아까하고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이게 없었잖아요. 요 교환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 할때 이걸 젖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하고 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한 다음에 이걸 붙일 때 이거를 뚫는 게 이걸 지금 젖히면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할때 뚫어도 이거 잘못해서 이런 데 도갖고 이 백돌이 그냥 잡히는 수가 여기 있어요. 잡히는 수가 있어요. 이 흙이가 거의 절대 선수처럼 된 거예요. 이 교환 때문에 단수치는 게 거의 절대 선수처럼 되다 보니까 이 백이 갈 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신진사가 수술을 일단 약간 꼬아갖고 완전히 꼬아서 이렇게 현란한 행마를 하니까 이하마을대가 거기서 녹아버렸어요. 이제 지금 받으려고 보니까 젖히려고 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할수 없이 이걸 못 받고 여기를 뚫었는데 이한 점을 잡아버리니까 이 중앙에 백돌이 원래 이 흑돌하고 같이 서로 곤마로 나가야 되는데 흑은 한점 잡으면 살았고 백만 곤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살아가면은 요돌과 요흑돌이 같이 약간씩의 곤마 성격이 있는데 백보다는 강하니까 그래서 바둑이 균형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흑은 양쪽이 거의 다 살아있고 백만 곤마가 되니까 한쪽으로 확 기울어 버린 겁니다. 이걸 뚫었지만 이 상변은 흑이 잡히더라도 약간의 뒷맛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은 이거 버리고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진서보다는 아유 좋은데 왜 살아있는 돌을 죽여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둬서 이렇게 살리는 수 이걸 받으면 이렇게 막으면 사니까 하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둔 수가 이게 마지막 패착 같은 수입니다. 지금은 여기는 요거를 하나 둬서 이 끊자고 요거 하는 건데 끊기는 거 하기 전에 흑은 요걸 하나 선수할 거거든요. 끊기는 거와 이쪽 넘는 걸 맛보기로. 그러면 그때 요거 하나 선수하고 백이 그리고 나서 요렇게 쪼그려서 좁게 살아야 돼. 그럼 요 백대만 살았죠. 그리고 이 백돌도 요런 거에 힘입어서 좀 모양의 탄력이 생겼어요. 그럼 여길 두면 요거 하나 넘어서 흑보리걸 받게 하고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좀 모양은 백이 많이 구겨졌지만 꾸역꾸역 뭐라도 좀 살려와야 됩니다. 다 살려야 돼요. 이 돌을. 버리면 안 돼. 이게 너무 커요, 중앙이. 근데 이 돌을 내버려 두고, 실전은 이렇게 상변을 크게 벌렸는데, 그럼 중앙을 흙이 요거, 아니, 사실 이때도 백이 요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좋은데, 뭐 이거는, 이거 어려워서 못 봅니다. 제가 라이브에서 할때 이하마유타 못 보고 넘을 거라 하는데, 진짜 거길 뒀어요. 그 순간에 여기를 땅 치니까, 이게 너무, 너무 너덜너덜. 그리고 단수 칠 때, 제가 이제 라이브 해설 할때 따는 게 정수라고 그랬는데, 실전처럼 느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나중에 수순이 길어지니까 느는 게더 좋다. 그러고 바꿨습니다. 신인사 후단이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막았는데, 막아서 살았죠. 요 흙은 살았습니다. 요수와 요수는 맛보기로 귀에 사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붙였을 때,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제 다르게 두면은 너무 안 되니까
한 건데, 지금 신진서 구단 쪽으로 형세가 많이 기울었는데, 그래도, 백이 그래도 좀 뭔가 좀 해보려면, 이쪽이 아니라, 이걸 젖혀서, 받을 때 이렇게 두면, 꼬랑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여기 중앙에 흙집이 크긴 하는 거는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흙도 좀 약하니까 이렇게 도망가는데,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그리고 백도 이렇게, 야, 나만 못산거 아니야. 너도 못 살았어. 이렇게 막 하면은, 신진서 구단이 부자잖아요. 그럼 명주 찢어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몸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두면은, 요거는, 백도 승률이 한20% 정도는 돼요. 승률 한 20%. 집을 한 3집 정도 불리한 정도. 3집에서 3집 반. 그 정도 불리한 거는 지금 흙이 약한 돌이 없어갖고 거의 승리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 차이는 모르는 거거든요, 혹시?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실제는 여기를 위쪽을 젖히니까 늘어서. 지금 위아래가 거의 맞보기로, 이거는 여기를,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이거 아래로 두면 이걸 끊겨갖고 살려나가더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혼자만 곧마루 몰리는 거니까 살리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못 두고 상변을 지켰는데 흙이 가있으라니까 이제 이건 다 흙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둘때 이거 두고 이것도 급한 자리가 이쪽이 아닌데 여기를 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밀고 요거 이제 드디어 했으니까 신진서 구단이 요거를 하는 걸 보면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그냥 안한 것뿐입니다. 아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늘었을 때 이쪽이 아니라 있는 건 여기로 중앙을 이어야 이쪽을 좀뭐 나중에 좀 살려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너덜너덜한 넉마 같긴 하지만 살려야 돼요. 이 돌을 버리면 집으로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 왼쪽으로 이어서 요쪽에 강화되는 것만 노렸는데 밀고 나오니까 이거 그래도 받아야지 되는데 이 자리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뭘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 원래 흙이 이걸 두고 여기를 이제 젖혀서 이제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살아가면 안 되니까 요자를 둬서 요거 챙기는 건데 그때 요 급수 한방 하고 여기를 두고 그럼 요 백흙도 산다고 여기다 둘때 이렇게 씌우면은 요한 점은 여기까지 놓이면 실전 처형과는 달라서 거의 잡힌 겁니다. 물론 흙이 이 자리에 둬서 이 백대마 전체를 공격하는 건 있는데 여기다 놓고 버텨야죠. 요게 그다음 세집반 정도 흙이 유리하고 백이 세집반 정도 불리한 거로 그래도 뭔가 좀 버틸 수 있는 진행이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를 뒀는데 이거로 이 돌을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게다가 이거 한 방을 맞으니까 중앙이 아까처럼 쪼그라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도 중앙까지 다 잡혔어요. 여기 흙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커요. 바둑이 끝났어요. 이제 갑자기 승률의 문제가 아니라 집으로 덤을 두번 줘도 흙이 남습니다. 한 일곱, 여덟 집? 덤 주고 나서. 그러니까는 승부가 끝났죠. 근데 여길 두니까 또 이게 백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쪽에 뭐 선수인 줄 알고 뒀는데 안 받아주고 여기 지키니까 이제 살자고 여기를 뒀죠. 이거 젖혀서 사실 이게 최선은 아니 더 좋은 수도 있다는데 이것만 해도 좋은 게 지금 백이 요런 데 두면 귀는 잡았는데 그걸 둘 수가 없는 게 여기를 젖히고 치중을 하면 이어야 되잖아요. 나와서 끊는 순간에 이 돌과 이돌둘 중에 하나가 잡히면서 완전히 거덜이 나요. 물론 이렇게 빠지고 이을 때 이렇게 넘는다든가 뭐 꼬랑지만 살아오자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이것도 다 잡힌 바닥에 여기 또 꼬랑지도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안 되잖아요. 여기 찌르고 또 찍고 이러면은 많이 곤란하니까 아 이를 당하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그래서 둔수가 여기를 이어서 아무 수도 없게 만든 건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 두니까 이 돌이 그냥 잡힌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전이 이렇게 다쳤는데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정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 덕점은 못 살지만 요걸 하나 찔러놓고 여기다 두는 게 있어요. 막으면 한점 잡으면서 살았죠.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를 뚫는 건데 찔러 나가면은 이쪽 어디를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또 끊어놓으면 뭐 여기를 단술 치든 뭐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 하면은 이두 점이 잡혔잖아요. 요 끊어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두면은 이걸 잇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요 석점만 잡았지 좌변에 흙집이 또 생기면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집 차이가요. 이건 뭐 열몇 집인 거죠. 그래서 이걸 버틴 건데 이렇게 둘때 여기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맥점이죠. 요 맥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 끊기는 것 때문에 지킨 건데 요걸 빠질 때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2단수를 치고 이것까지 그냥 했다고 여기 빠지면 요 백돌과 이 흑돌의 수상자는 또는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자는 백이 잘안 됩니다. 어떻게 백이 이긴다 하더라도 수상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당장 이쪽을 붙이는 것 때문에 상변이 다 깨지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흑이 여기를 빠질 때 백은 이걸 잡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해놓은 거거든요. 요걸 해놓는 순간에 빠지면 백은 이쪽으로 후퇴해야 되는 거고 그 순간 살았잖아요. 지배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뒀는데 여기서부터 신지서부터 정말 깔끔하게 둡니다. 사실 이쪽 양다리 쳐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둬도 다 돼요. 이렇게 두고 예. 어떻게 둬도 다 괜찮습니다. 상변의 백집을 조금만 부수면 돼요. 뭐 많이 안 부숴도 되고 지금 이런 것도 막 양보하잖아요.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줘도 지금은 많이 이겼어요. 원래 여기서도 그냥 있는 게 정수인데 이걸 안 하고 여기를 두니까 원래 이거 이으면 이게 따버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흙이.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백이 온 건데 횟감도 없어요. 백이 뭐 횟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를 두니까 이걸 딱 끼우는 순간에 이 돌이 어떻게 됩니다. 헬패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요런 돌이 왔을 때 이제 흙돌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끼우는 수가 정말 맥주입니다. 이쪽으로 두면요. 요걸 두고 딸때 이렇게 뚫려요. 이게 돌파되면은 바둑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면은 요기를 두고 딸때 이렇게 쳐서 이렇게 패싸움이 됩니다. 이 패싸움도 뭐 바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수는 이걸 둘 때, 요기를 두고, 이걸 둘 때, 이걸 두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갖고, 이거 버리고 두는 게 정수라고 하는데, 정수가 남아나 이게 다 죽었으면 뭐 바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갖고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지금 뭐한 끝났을 때요 장면에서 한 15집 정도 덤 주고 15집 정도 유리하니까 이하마유 유타구단이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 이바둑 이기면서 이제 2연승 이제 달성했고 이제 나머지 중국 선수 4명하고 차례둡니다. 중국 선수 4명 누구도 신지서 구단보다 승률이나 상대 역대 전적이나 이런 거에서 앞서는 선수는 없어요.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한 선수는 자오천인데, 자오천이가 중국의 두 번째 선수죠. 이제 시가라운드 떨어졌으니까. 자오천이한테는 신지서 구단이 6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오천이는 포석이 좋은 수라서, 좋은 선수라서 신지서 구단이 초반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또 내가 한판한판 이기다 보면 중국도 부담을 느낄 거기 때문에 승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신지서 구단 혼자 적지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